뭐 하다 오신 거예요? 저요? 예. 저 그냥 골프. 오늘도 골프 쳤어? 방송 보다가. 아 이제 방송까지 봐? 그럼요. 아 이러다가 나중에 저 늦깎이 선수로 데뷔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너무 하고 싶네요. 나 홍삼 이런 걸 잘 안 먹어. 아 진짜? 나는 이제 홍삼 먹잖아 이게. 앞에 팩 두고 방송하잖아. 텐션 떨어졌을 어디 때. 어디 앞에 어디? 이거밖에 없는데. 아,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. 어디요? 저기 있잖아요. 아. 방송할 때 이제 에너지 드링크 음료 대신 이 홍삼정을 먹습니다. 좋다. 야 뒤에 그 잔 펼쳐봐봐라. 어, 네네. 나 보기 좋게. 어이구 황토방 사장님 홍삼도 하시나 보네요. 네 이번에 시작했습니다. 예. 숯 사모님이에요. 저기서 또 그 골프. 골프 옷 샀어요. 아니 뭐만 한다 그러면 장비부터 사네. 샀어. 스톤 아일랜드에서 샀어? 어. 아니 이거 얼마에 골프에 미쳤으면은 골프 옷을 사? 골프에 미친 여자. 장비부터 뿌리다. 아 이거 내가 뜯으면 안 되지. 네 거잖아. 응? 네 거잖아. 어때? 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다. 너 이런 바지 없잖아. 없어. 나 맨날 똑같은 그 디스케어드만 입어가지고. 그래 괜찮네. 어. 아 이거 나 안 하죠 상징적으로. 좀... 알았어. 아니 근데 참 어른즈가 어른즈라고 느낀 게 나 막내야 생일 축하해 이러면서 신생의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준 거야. 근데 이 양반이 기프티콘으로 보내준 게 아니고 캡처를 해서 보내준 거야. 형님 선물 보낼지 모르죠? 몰라! 부음 거 그거니까. 저도 지금 하나 먹었지만 텐션이 쫙 올랐습니다. 네. 이게 왜 갑자기요? 텐션이 오르고 있어. 약 먹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지금 그리고 엊그저께 다나냥한테 카톡이 온 거야. 왜? 잘 들어봐. 오빠 이번에 전남쪽 안 와? 한 며칠 후에 우리 공장에서 전남편으로 같이 할래? 돈도 안 들고 소뚜껑이랑 안 시골이니까 시골 감성으로 게스트 불러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? 전남 4인이니까 그리고 생일 축하해. 자기 할 말 다.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우리 공장에서 전남편으로 같이 할래? 어? 이게 뭔 개소리야? 야 나보고 너 전남편 역할을 하라고? 아니 전라도 남편으로 힐링하자고. 전라남도 편으로. 씨바 순간 좆 같았네. 존나 훈훈한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. 자 여러분들 대충 사실상 사세요. 혹시 당뇨 있으신 분도 먹어도 되냐고요? 제 생각에는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좋으니까 우선은 사시고 전문가 상담 이후에 한 번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더욱더 이렇게 원가처럼 합니다. 갈비탕 두세 개 첨가해서 먹으면 아 너무 맛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갈비탕에다가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? 물음표가 엄청 올라오네? 어이 뭘 모르시는구나. 야 그 갈비탕 준비해봐. 지금 우리가 생으로 막 먹거나 그러면은 쓰고 못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. 근데 요리를 해가지고 직접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. 죄송한데 갈비탕이 거야. 아니고 갈비찜이군요. 갈비찜이었지.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갈비탕이라 그랬네요.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매니저가 재워놨더라고요. 자 지금 이제 네, 보시다시피 쭉. 이렇게 갈비찜에다가 네, 저 하나 넣었습니다. 네. 우리 어머니 몸 건강하셔야 되니까 홍삼 몰래 넣어드려야지. 야, 약간 막 맛 올라와? 한방 냄새 같은 거나. 그래? 그치? 한약 그 어. 좋은 맛, 그 몸에 좋은 냄새 난다. 약간 궁중 갈비찜으로 변했어. 아, 수라상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갈비찜. 네. 아, 베이로님 회사 단톡방에 링크 공유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, 베이로님 고맙습니다. 그리고 널리 빨리 알려주세요. 회사가 1인 회사는 아니시죠? 아, 우리 좀 큰 회사기를. 자 홍삼 넣은 갈비찜 여러분들 추석에 갈비찜 먹을 때 홍삼 딱 두 스틱만 넣어서 먹어보세요. 맛있어? 질긴데요. 질겨? 응. 어떻게? 아직 덜 했나 봐. 고기는 저희가 파는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420개 돌파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더 분발하세요 여러분들. 고민하지 마세요.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. 이러고 있다가 추석 다가오면 선물 뭐 사지? 뭐 사야 되는데 이러다가 정간장 내가 아, 저 보세요. 어머니께 선물해주는 저 단아한 모습을. 아, 선물 받는 분도, 아, 또 주는 분도 서로 너무 좋아하는 네, 저 훈훈한 추석. 사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. 몸 대신에 우리 홍삼적 한번 보내보는 거 어떨까요? 어? 아,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. 수능, 아, 수험에 지침. 또 우리 고3 수험생인 것 같은데 어? 문을 열어본 어머니. 공부하는 우리 딸,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딸 뭘 해줄 수 있을까? 이때 물으려고 들어온 어머니가 자고 있는 딸에게 몰래 홍삼을 전해주네요. 아, 먹기 간편하게 스틱을 하나 까서 여 벌려서 예 잠결에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게 홍삼을 먹고 난 고3 수행생은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.
공부하기 시작합니다. 새로운 꿈이 열리고 취업률 100%의 대학으로 진학하라는 홍삼이 전해준 감동 드라마,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흐뭇한 어머니. 홍삼 좀 먹어. 어? 홍삼즙? 무슨 홍삼즙? 홍삼즙 좀 먹으라고. 에이, 홍삼이 다 거기서 거기지. 아이, 됐어. 아, 진짜 제발 말 좀 들어. 요새 핏빛이, 얼굴빛이 낫지 않냐.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쫙 줘봐. 야, 안 먹어. 안 먹어. 알지?